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선교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듣고 깨달으신 말씀 가지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솔로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별궁도 짓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열왕기상 6절까지는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 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가 9장에서는 솔로몬의 두 집 곧 성전과 왕궁으로 언급함으로 왕궁을 성전급으로 올려놓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만 하기도 합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장 4절은 이제 성전보다 왕궁의 언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드라마로 보자면 주인공이 타락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로 흑화되어가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전 건축하기에 온 힘을 다하여 복의 복을 받은 솔로몬 왕은 그 쌓인 복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약속으로 누리는 부와 명성이라고 많이 설교가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준행하면 부와 명성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복의 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 솔로몬 왕의 모든 영화를 누려본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10대 부자쯤은 되어야 솔로몬의 영화를 누린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여기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액수가 아니라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물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 666달란트입니다. 세금은 다른 나라의 조공, 무역에서 얻은 것, 백성들의 세금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금은 살 때보다 팔 때가 싸니까 팔 때의 기준으로 금 666달란트를 계산하면 무려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는
왜 이 세금의 양을 굳이 666이라고 했을까요? 15절에 이어지는 그 외에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15절에 이어지는 재물들을 합히면 666 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도 굳이 666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성경에 666이라는 숫자가 네 곳에서 나오는데요. 에스라서의 아도니감의 자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느헤미야와 한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에는 666명, 느헤미야에서는 667명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미의 교차적 해석이 가능함으로 제외한다고 본다면 666은 열왕기상, 역대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중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관점이 다른 기술이기에 한 이야기로 보는 게 맞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인 이 상징의 수의 전통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롭던 시대인 솔로몬의 세금의 숫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의 막중한 무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막중함의 무게가 바로 짐승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왜 걷는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걷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을 위해 걷는 것이었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연한 인생의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둔 재물을 솔로몬은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금 방패와 작은 금 방패를 만드는데 큰 금 방패는 금 600세겔이라 합니다. 금 방패는 어디에 쓰일까요? 허례허식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습니다. 허례허식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인데 솔로몬 왕은 돈이 많으니까요. 플렉스하고 있는 것이죠. 플렉스는 몸을 풀다는 영어가 신조어가 된 우리나라 말로 돈 자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큰 방패는 오직 전시용이죠. 돈 자랑으로 위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9절에 같은 무게, 그러니까 훨씬 적은 금액인 은 600세겔은 신문물인 애굽의 병거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백성을 위한 왕이라면 방패 만드는 돈으로 병거를 한 대라도 더 사야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은 18절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우선 상아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상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끼리의 희생입니다. 즉, 생명의 희생인 것이죠. 상아 도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집에 상아 장식품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어찌되었건 상아를 쓰는 것은 그 질감과 뼈의 튼튼함 그리고 희귀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물 보호를 위해 이 작은 행위마저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무수히 많은 양의 상아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상아인지 나무인지 돌인지 모르게 금으로 덮어버리는 이 플렉스한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절에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하므로 솔로몬을 찾아온 이들이 이 화려한 보좌를 보며 놀라고 놀랐다가 그 속에 상아로 채워졌다는 비밀을 들었을 때 그 화려함에 그 플렉스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2절 금과 은을 포함해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로 솔로몬 왕국이 엄청난 부를 누림을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 모든 것이 2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다고 두 번째 타락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면 당연히 국방도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는지 믿는지에 따라 그 백성의 생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그 백성은 애굽의 마병들에게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물이 갈라짐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일이나 하나님 기준으로는 허무한 것, 불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국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온 병거들을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국방은 정말 나라를 지키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영화를 더욱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열왕기상 20장을 통하여 아람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다시금 솔로몬의 플렉스한 역사를 고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9절과 누가복음 12장 27절을 통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영화가 하나님이 입히시는 꽃 하나만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플렉스를 동경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경제적 행위와 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중 최고의 부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도 자신의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은혜와 은총이 자신과 가족을 죽이는 현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 왕이 준비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7년이 걸렸지요. 자신의 왕국은 13년이 걸쳐 지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잘못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규모와 시간을 통해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임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가 백성들에게 받은 세금임을 강조하는 것,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가 666 짐승의 숫자를 통하여 잘못된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물이 생기면 플렉스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모양의 가방을 들고 있어도 그것이 명품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는 것이 어떤 명품을 입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 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저 들에 핀 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노력하여 세상의 높은 자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플렉스하기 위해 벌이가 큰 직업을 택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쓰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쌓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최고의 부를 누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하고 망해가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가며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잊어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우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 헌신과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